입장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지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준성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이벤트가 한국에서 시작되는데 오늘 또 시작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동계 패럴림픽 대회 그리고 강원 관광 홍보 대사로서 정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셨어요. 본인께 직접 이렇게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라고 묻기 죄송하기도 하지만 홍보 대사로서 어떤 활동을 해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홍보 대사를 맡게 된 그 시작점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난 12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었고요. 2018년에 1월 1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 강원도와 평창으로 초대를 할 수 있게 일본 신문의 정량 광고를 썼어요. 그래서 1월 1일에 한국에서 만나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량 광고가 나가기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1월과 2월에 있었던 콘서트에서 올림픽 홍보 부스를 제작해서 많은 일본 분들이 올림픽에 그리고 또 강원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를 좀 유도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영어까지 4개국어로 된 홍보 CF를 만들어서 역시 강원도에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결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장점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모실 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저의 몫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활동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패럴림픽과 연관해서 3월에 스노우 페스티벌 국내 팬들과 함께 시간 가지셨잖아요. 어저께 팬미팅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국에서 갖게 되는 오랜만에 가는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한국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각지에서 찾아주시는 팬분들이 계셨기 덕분에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서울에서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그 공연을 가깝게 보실 수도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강원도의 춘천이라는 곳에서 행사를 가졌었기 때문에 늘 서울만 기억하고 계시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강원도, 특히 또 춘천의 매력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패럴림픽의 시작점을 많은 팬분들을 제가 직접 초대를 해서 경기도 함께 관람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일전 아이스하키 경기 같이 팬분들과 같이 보실 텐데 그 전에도 또 팬들과 같은 시간 마련하고 계시죠? 네, 오늘 그 이곳에서 준비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국내에 계신 분들도 패럴림픽 시작점에서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 행사는 이제 소망팀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원을 함께 담아서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로서 많은 분들의 소원이 정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좀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하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 역시 또 직접 제 소원과 함께 소망들에 소원을 받기도 할 텐데요.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동계 패럴림픽과 강원 관광 홍보대사로서 장근서 씨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니까 질문은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그리고 강원 관광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원일보 이한을 기자입니다. 처음 뵙는데 엄청 잘생기셨어요. 네, 저는 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홍보대사는 장근석처럼이라는 말이 강원도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요. 혹시 많은 국내 활동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언제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를 곳곳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해외 팬분들에게 만약에 강원도에 왔을 때 어디 어디를 한번 관광해 보시라 이렇게 추천해줄 곳을 딱 한 군데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키 경기를 관람하시잖아요. 한국과 일본인데 어느 팀을 응원하게 되실지 그 세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은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홍보대사가 되고 나서 가장 큰 책임감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행사의 얼굴이 됐다는 그 책임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의 제 위치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올림픽과 강원도에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실 제 콘서트의 홍보 부스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콘서트 중간에 그 강원도의 부지사님이 무대에 올라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부지사님이 너무 재미있고 또 활기찬 분이셔서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MC를 보면서 시간을 만들었었는데, 그 시간이 아마 팬분들에게도 문장이라는 장재석이라는 배우가 정말 홍보에 있어서도 저렇게 부드럽고 뭔가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모니터를 들었을 때가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다음 올림픽이 동경올림픽이잖아요. 동경과 베이징에서 이제 차례대로 올림픽이 열리게 될 텐데, 그 첫 번째의 시작이 대한민국의 평창이라는 곳에서 열렸고, 또 어떤 세계의 여러 나라가 지금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행사에 제가 얼굴이 돼서 또 너무나 역사적으로도 너무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화적인 메시지도 많은 세계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 친자 쪽 가족들이 다 강원도 출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굉장히 자주 찾아왔었고, 또 저한테는 두 번째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번 올림픽 행사를 통해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그 어떤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강원도라고 하면 이제 산도 많고 바다도 있지만 그만큼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좀 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동차로도 충분히 1시간 반이면 이동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해외의 많은 분들도 KTX를 통해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강원도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강원도의 관광을 즐기실 때에도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이미지,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 대도시들에 비춰지지 않고, 또 강원도의 장점이 뭐 아름다운 바다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가 있는 강원도,
그리고 또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강원도가 아마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패럴림픽 경기를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 어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공식적인 대답은 패럴림픽이라는 행사는 어떤 올림픽보다 좀 더 승부의 세계에 있어서의 한 방울 한 방울의 땀이 굉장히 값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승부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스포츠계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 팀을 응원을 하겠지만 상대 팀이 일본 팀에 있어서도 그 값진 땀을 흘린 것에 대해서는 뜨겁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되셨죠? 제가 서너 분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한 분이 질문을 세 개를 다 해주셔서 네, 한 분 정도만 질문 더 받을까요?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일본 쪽 매스컴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혼동가 다 이러시아인 것이더라도 저렇게 주요 의미가 있으면 질문가 이러시더라도 저. 네, 일본 の 후지테레비と 申します。 ちょっと先ほどお答えいただい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今回パラリンピックで2018人の選手、2018人の方をアイスホッケーにご招待されるという話を聞いたんですが、そういった事をやろうと思った理由、きっかけだったりというの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 ね、 지금 질문해 주신 것 제가 잠시 통역하겠습니다. 좀 전에 해주신 답변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질문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번에 패럴림픽에 2018명의 팬분들을 초대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이스하키 경기예요.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을 해야 되나요? 네, 한국어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본어로, 한국어로 대답을 다 해주셔도 돼요. 日本語がいいですか？日本語がいいですかというんですけど、日本語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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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イントネーションが多分一般人とかみんなにアジアのみんなにもともと遊ぶことも十分にできるんだと思うんだし、そして勝負の世界的に汗はどんなことよりもすごく意味があるんだと思います。だから僕も先から、オリンピック後から最後のパラリンピックまで 十分に興味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私一人だけじゃなくていろんなファンの方を招待して一緒に、そういうスポーツ界のすごく元々熱くになる選手たちの汗を一緒に感動することとか一緒に感じするため、今回2018年のうなぎの方、そしてファンの方を招待して一緒に見ることも僕的にも、そして皆さん的にもすごく意味になるんだと思います。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 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 이번엔 굉장히 아시아적으로도 동계올림픽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곧이어 한국, 중국, 곧이어 2년 후에는 일본에서도 올림픽이 시작되는데요. 이 패럴림픽은 즐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승부의 세계에서 땀은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올림픽에서 흘리는 땀, 그런 감동을 저뿐 아니라 그 뜨거운 열정을 팬분들이신 장어분들과 같이 응원하기 위해서 같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질의 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서도 꼭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분 계세요? 괜찮으시죠? 그럼 저희 포토타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비와 우리 장근석 홍보대사님과 함께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조금 치우는 게 나을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테이블이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아 그러면은요. 아, 그러면 좀 이쪽, 이쪽으로 시작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아, 너 너무 많이 마시고. 아, 그럼 이제 아래에서 솔직히 힘드시. 그 센터도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저희가 지금 봐주시고 계세요. 네. 살짝 왼쪽도 좀 봐주시겠어요? 네. 빨리 붙어주지.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멋진 사진 멋지게 여러분들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네, 참석해 주신 우리 장준석씨께 정말 많은 분들이 박수 주시고 싶으신데 여러분들 카메라 들으시고 제가 대신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홍보대사는 장준석처럼 이란 말처럼 정말 멋지게 홍보활동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혹시 다음 행사 일정 있으신가요? 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럴림픽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들 멋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